네.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 네, 우노. 오노역 근처. 네, 오노역이 조금 요 옆인데, 이쪽도 많이 측정이 된다고 그러고요. 이 주변에 지금 전부 재염을 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들이 와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재염을 위해서는 5cm 정도 밖에, 예, 사실은 더 밑에 깊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축적돼 있을 텐데, 지금 땅을 다, 흙을 긁어내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요 주변에 곳곳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문을 닫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네.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울리고 있는 게 방사능 측정기인데, 0.7까지가 그 안전 범위인데, 지금 0.94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조금 아까 해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선 지금 소리가 울리잖아요. 자, 이제 이 지붕 밑으로 들어갑니다. 0.91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붕 밑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여드릴게요. 불켜서 보여드릴게요. 안전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물 안에다가 방사능 만약에 오염수를 넣는다. 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콘크리트로 덮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범위잖아요. 네. 네. 지금 세이프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으로.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네, 세이프라고 초록색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아까 우리가 쟀던 것보다 여기가 좀 안전해서, 네, 오는데.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예, 네, 수치가 0.37. 이렇게 조금 또 떨어졌죠. 3호, 네, 2호, 0.24,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그 건물 안이 아니라 지금 이게 지붕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0.33, 0.32, 네. 자, 그러면 0.1? 이따가, 네, 차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정말 어느 정도 위험한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저희 서울의 소리, 정봉은 우리 촛불연대 리아 대표님하고 후쿠시마 방문을 했습니다. 네, 0.92까지 바로 여기 안 되는데, 그 0.95까지 여기는 있으면 안, 네, 돼요. 네. 우동집에는 없어요. 네? 우동집엔 없어요? 아, 전화해주셨구나. 와이파이를 제가 하나 잊어먹어가지고. 일단은 그 삼각대 어디 있어? 그 이거 오징어? 여러분들 후쿠시마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계세요? 제가 아까 갔던 곳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네, 저희가 여기 넘어와서 오너역 근처 와가지고 방송을 키려고 넘어온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차를 타고 오면서도 오염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가실 거죠. 네네네. 지금 그리고 방사능이 지금 어느 정도, 차에서 어느 정도인지, 네, 계속 한번 보여주시면. 차에서는 지금 이제 안전 범위를 살짝 벗어나고 있습니다. 0.75, 0.87, 0.88, 0.7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네. 지금 다시 안전 범위 들어왔죠. 이게, 회전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달라요. 맞아요. 측정이 되는 게. 어저께 후타바역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네, 후타바역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네, 밖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원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역인데 지금 건물에 사람들이 없어요. 네, 여기는 지금 재염만, 재염하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곳곳에 있고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방사능이. 아우, 저 집 무너진 거 보세요. 이 집 완전히 다 무너진 거 보세요. 자, 이 집은 완전히 지금 주저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잠깐 세워. 그러려고요. 네. 세워보실까요?
가자 시청기 바꿔 내리세요. 유치원이었나? 여기 놀이터인데 애들. 어 이거 무섭다. 어,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0.991, 1.24. 여기 애들 놀이터입니다 이게. 그냥 동네. 야 1.3까지 올라가요? 네. 1.58, 1.59, 1.71. 여기만 해도 2는 와. 나오겠네요. 네. 여기가 1.92. 그냥 이 공동주택의 중앙에. 네, 여기 마을 그냥 애들 노는. 네. 저기 한번 예전에는 아이들이 놀았을 뻔한 1.85입니다 지금. 1.85요? 여기 한번 바닥 재볼까요? 바닥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무로 가보시죠. 바닥보다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만큼 돌이잖아요, 바닥은. 네. 이 나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한 발짝이 되게 다른데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 네. 있는 곳과 이 검은색 봉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별로 없고 1.57, 1.78 올라가고 있어요. 1.81, 1.95, 1.92, 1.93, 2.07, 2.09. 어 계속 올라가는데요. 딴 데 가시죠. 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몸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머리 아프고 계속 속 울렁거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 공동주택 마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검은색으로 이거 제형토 같은데 이거 제형토 같은데요? 이거 봐요. 여기 지금 나무가 뚫고 자라잖아요. 이거 네. 제형토예요. 2.05, 2.21 이거 제형토입니다. 2.27, 2.44, 2.56 계속 올라가죠. 2.64, 2.84, 2.73. 네, 이게 제염토입니다 지금. 네. 아... 이 포대를 뚫고 지금 나무가 자란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빗물을 타고 다 흘러서 바닥으로 또 스며든 다음에 결국은 모든 물이 다 하천으로 가죠. 하천에서 모여서 바다로 또 갑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이 지붕 다 무너졌어요. 네. 어, 여기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네. 좀 무서운데요, 이런 데 들어가기가? 차로 가시죠. 들어가지 마시죠. 이 나무만 해도 지금 2.34, 2.54, 2.81. 좀 심하다. 가시죠. 3 넘는 것 같아요. 잘 가시죠. 야, 어저께 후타바는 거기는 천국이네, 여기에서. 여기가 아무리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지만 네. 제염토를 그냥 저렇게 뒀어요. 0.74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여기 심해. 한 3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까만 포인데 제염토에 그냥 이렇게 뒀어요. 제염토예요. 되니까 3 가까이 나와요. 네. 저렇게 그냥 뒀어요. 들어줄게요. 그다음 안 보이는 곳은 네. 지금 아직도 네. 그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여지는 쪽이고 네. 바로 한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네. 어떻게 된다? 확! 확 늘어난다. 네, 피폭 당한다 그냥. 네. 여기가 원전하고 어저께 후타바도 원전하고 가까운데 거기는 이제 덜 오염이 된 지역이고 그나마 네. 여기는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는 곳을 지금 온 건데 여기가 현지인이 알려준 장소예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여기를 방송을 찍은 데가 거의 없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 뭐 방호복 안 입고 뭐 아닌 것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방호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아예. 뭐,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거의 뭐 체감 온도 40도가 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돌아다니는 곳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돌아다녀도 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진대는 우리가 못 가요. 이따 가면 네. 보시면 마가진대 우리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 앞에도 한번 가보시죠. 네. 공장이나 그런 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 방호복 같이 생긴 그 비닐옷을 네. 사 입는다고 그래서 네.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연구소 같은 데서 쓰는 거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공장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봐봐요. 몇 있나요? 지금 차 안에서인데 98이요. 네. 0.98, 1.03, 1.06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내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내리지 않고 차에서만, 그래도 차에서는 방사능이 조금 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방사능 물질이 없었다고 얘기할 그 뭐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여기 오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화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나마 여기는 터져서 그렇지 어저께 5.28?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네. 영상 찍어놨는데 5가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또 낮아졌죠? 0.59 0.49예요 0.46 네. 0.4 정도면은 안전 범위입니다. 0.7까지 괜찮습니다. 여기 저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네. 이걸 제염한다 그러나요? 네. 지금 긁어내고 있어요. 다 긁어내고 네. 있습니다. 뭐 표면에서부터 한 5cm 정도 깊이로 긁어낸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따가 원자력 발전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정문까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들 방사능 농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0.85 몇이나요? 0.93 0.87 0.94 1이요? 그게 1번 도로인데? 다시 0.98인데요. 여기 지금 딱히 공사하는 데 말고는 제역 어우 지금 1.44 올라왔는데요. 1.63 보여주세요. 네, 1.85 네. 그냥 일반적인 2가 넘어갔어요. 2.07 네. 1.90 네. 아, 심하다. 아이고, 아이고. 1.84. 2.11. 2.24. 2.58입니다. 2.98. 3.10. 2.76. 여기 농산물을 먹겠다고 이러는데. 잠깐만요. 올려가지고 2.46 2.29 2.10 2.0 네. 2.13 2.71입니다. 3.01입니다. 3.41 3.94 어우 4 넘어갔어요. 그냥 일반 도로예요. 4.19 야 여기 내리면 6, 7 나온다는 건데 4.09 3.90 3.81 3.95 4.23입니다. 여기 4.4예요 4.56 4.21 4.01 네, 이 도로가 지금 살짝 언덕층 요 도로가 지금 4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2.5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저기가 원전 1호기가 있는 곳입니다.
1.43. 네, 저기 저 송강탑 같은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송강탑 같은데 저 넘어가 바로 3.0입니다 지금. 3.07, 3.11, 3.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네, 2.91. 뒤에 지금 지나온 그 길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2.9.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옆에 차선에도 차가 서 있어요. 네. 아, 진입금지는 없어요. 그 공사하는 데 말고는. 여기가 이제 6번 국도. 네. 3.16 나왔습니다. 3.21, 36, 3.72, 3.79. 네, 계속 3.48입니다.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길에서. 네, 여기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좀 벗어나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요 구간에서 또 2대가 나오네요. 2.15, 2.52, 2.99. 3.10, 3.14, 계속 올라가네요. 3.2,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위험 범위입니다. 2가 넘어갔어요. 네, 오른쪽으로 조금만 붙어주시죠. 네. 네, 연석에 닿을 것 같습니다. 완전입니다. 네, 처음 완전입니다. 네, 안전 범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게 아예 그냥 꺼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안전범위에 들어왔습니다. 0.22대예요. 7.52, 7.84까지 올라갔어요. 7.91, 7.53, 7.45, 9.96. 와. 11.4. 내려보세요, 바닥에. 12.4. 12.7. 13. 13.8. 14.5. 빨리 떠야 되겠습니다. 15.2. 16. 16.2. 16.1. 여기가 지금 저쪽이 바로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오염토를 지금 또 모아놓은 제어하는 오염토들이 있거든요. 네, 감시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입 금지고요. 금지구역이고 지금 여기서 재지는 게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제가 손을 대서 그런 것 같아요. 1.48, 1.7 저기, 계속 올라가죠. 그게 한번 저쪽이 그렇죠. 훨씬 더 세요. 8.9 계속 올라가죠. 2.01 나왔습니다. 2.09, 2.19, 2.52, 풀에다 대니까 3까지 나오겠네요. 와, 3.16, 3.33, 3.54, 3.89. 자, 이제 그 빨리 타시죠. 여기 한 번만 더 대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원전 근처인데, 지금 저희가 다른 도시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해도 계속 2.0, 3.0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에 바로 가장 근처인데
이게 바로 후쿠시마의 현재 모습입니다. 2.06, 2.12, 파란불인데? 06, 4.39, 4.29, 이거 뭐야? 4.27, 이거 뭐야, 이게? 3.90, 3.53, 이 길 심하네. 3.13, 이게 3.41. 넘는 거 아니에요? 야, 미쳤다, 3.75. 저기서, 저기 토양은 더 심할 거예요. 지금 3.86, 98. 여기는 오염된 땅을 긁어내서 재염토를 긁어내고 있는데요. 긁어내니까 0.79 정도 나오고요. 안 긁어냈을 때는 2에서 3 정도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측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에. 가래요.